추석 잘 보내셨어요. 로또도 오세요. 로또 준비하자. 준비하면?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나는 전 중에서 명태포가 제일 맛있어. 너도 한번 먹을래? 자, 로또도 한번 먹을래? 응. 우리 로또예요. 이쁜 로또예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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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명태포 진짜 맛있어. 오빠 진짜 맛있어. 누가 엄마 걸? 그럼 나랑 그래야겠다. 안 돼. 그리고 우리 야옹이하고 금순이는 집에다 두고 왔어요. 둘이 잘 놀아요. 맛있어. 또 무슨 장이냐면 호박장. 호박장도 맛있다. 이게 오늘 다 먹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냉동실에 들어가면 안 먹어지더라고요. 먹어야지 하고 놔둬도 어차피 안 먹어요. 누가 엄마 걸? 안 돼요. 근데 호박은 안 먹을 건데. 호박도 먹어? 호박도 먹어? 우리는 좀 낮아먹어서 호박도 잘 먹네.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거 뭐냐? 소고기 육전. 소고기 육전입니다. 소고기니까 너도 하니? 너도 하니? 없다. 완전 맛있어. 이게 저녁에 먹어야 명절 분위기가 나죠. 손편은 어제 다 먹었어요. 어제도 어제는 춘장대에서 잤어요. 자고요. 오늘은 아버님 산소 불렸다가 고령 때 통나무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고 이끼세요. 엄마 얘기 좀 하게.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고 너무 더 바람이 많아서 사람 너무 많죠. 다 먹었다? 완전 맛있다. 여러분들 이제 전 많이 드셨어요? 응? 마지막으로 이거는 동그란데. 여보세요? 매친 날로 해드릴게요. 동그랑땡. 미신날로 해드려야지. 동그랑땡은 야채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먹어라. 진짜 맛있어. 아, 25일까지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예. 아유, 엄마 사주겠다. 저는 세 가지 던. 명태전, 호박전, 동그랑땡, 육전. 살짝처럼 한 것 같은 내 생각에. 원래 세 가지씩 하는 거죠, 그쵸? 산적 대신에 저거 붙였나 봐요.
때 그래 산 적은 간장 양념에 끓여졌는데 그것도 맛있네. 아주 맛있습니다. 니니 배불러. 저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아이비.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. 너가 엄마보다 더 많이 먹으면 어떡해. 그날 다 흘렸잖아. 완전 딸려 먹으면 안 돼요. 한 입에 먹어야 돼. 가족 단위들이 지금부터 밖에 사람들이 다 보여요. 가족 단위들이 많이 왔어요. 여러분들도 오늘 얼마 안 남았죠? 오늘도 연휴 여기까지 멋지게 지내시고요. 먹었구나. 얘가 내 거 다 뺏어 먹어. 여러분들도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안녕. 굿나잇 해요. 아이고.